안녕하세요. 신윤섭 셰프입니다. 건강의 기본, 바로 면역력이죠. 하지만 이 생활 속 피로,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 때문에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면역력 밥상, 재료 공개할게요. 달콤한 고구마와 고소한 치즈의 찰떡궁합. 맛과 영양이 가득 담긴 우리 가족 특급 간식. 오늘의 메뉴, 고구마 그라탕입니다. 네, 먼저 고구마를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껍질을 까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고구마에는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베타카로틴이 몸 안에서는 비타민 A로 바뀌면서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구마는 동그랗게 썰어주셔도 좋으시고 약간 어슷하게 손질을 해주시고요. 자, 고구마를 먼저 삶을 건데요. 자, 이렇게 먼저 끓음으로 준비를 해놨고요. 여기에 우유를 같이 넣고, 자, 우유에다 삶으면요, 고구마가 훨씬 더 부드러워지면서도 고구마 안에 그 맛이 달아나지 않아요. 훨씬 더 고소한 맛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우유를 같이 좀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소금을 약간 넣어주세요. 자, 삶아지면서도 간이 될 수 있게끔 여기에 고구마를 익혀주시는 거예요. 자, 고구마는, 자, 오늘은요, 호박고구마, 밤고구마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물과 우리 우유를 혼합한 이 물에다가 삶아주시면은 훨씬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자, 끓는 동안에 제가 이 들어가는 소스를 좀 만들 건데요. 오늘은 소스가 두 가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소스는 베샤멜 소스입니다. 베샤멜 소스는 양식의 아주 기본이 되는 소스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만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 먼저 예열된 팬에 버터를 넣어주시고요. 자, 버터는 열에 굉장히 잘 타요. 그래서 먼저 녹기 시작했다 하면은 불에서 좀 들어서 조절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버터가 어느 정도 녹았다 싶으면요, 여기에 밀가루를 같이 넣고 볶아주세요. 자, 불은 약하게 놓으시고요. 자, 밀가루와 버터를 약한 불에서 천천히, 자, 색깔이 나지 않게 이렇게 볶아주시고요. 여기에 우유와 생크림을 넣어서 농도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끓이면서 조금 조금씩 나눠가면서 할게요. 보통 베샤멜 소스는 우유만으로도 많이 하시는데요. 우유만으로 하면은 좀 고소한 맛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이 생크림을 같이 좀 섞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불을 약간 올려주시고요. 눌러붙지 않게끔 잘 저어주세요. 자, 끓이다 보면은 이 밀가루에 의해서 굉장히 농도가 되직한 풀처럼 되는데요. 약간의 농도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소금과, 자, 그리고 약간의 후추를 넣어줄게요. 자, 이제 농도가 맞게. 자, 불을 꺼주시고요. 지금 고구마가 잘 익고 있는데요. 자, 막 으스러지기 전에, 고구마가 으스러지기 전에 모양을 잘 유지하면서 자, 이렇게 고구마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고구마에 이제 그 그라탕 볼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유산지를 한 장 좀 깔아주시면 훨씬 더 쉽게 고구마를 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구마를 먼저 바닥에 깔아주시죠. 웬만하면은 겹쳐지지 않게끔 고구마를 쭉 펴서 해주세요. 사실 엄청 뜨거워. 너무 뜨거워, 지금.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위에 베샤멜 소스를 위에다가 좀 뿌려주시고, 자, 한층 또.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즈를 조금 넣어주면 좋아요. 치즈를 보통 맨 위에만 많이 올리시는데요. 노란색 치즈를 한층 정도 중간에 깔아주시면은 이렇게 익으면서 노랗게 또 착 나옵니다. 또 고구마를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다시 또 소스를 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위에 모짜렐라 치즈를 이렇게 좀 블럭화되어 있는 건데 집에서는 그냥 피자용 소스를 사용하셔도 좋으세요. 갈아서
치즈가 과도하게 늘어나기보다는 뭔가 자연스럽게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형태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오븐에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 180도 정도 오븐으로 구워주시면 되고요. 한 7분에서 8분 정도만 익혀도 충분히 잘 익습니다. 자, 오븐에 익는 사이에 곁들일 소스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여기서 오랜만에 외쳐봅니다. 열려라 신전고! 과연 신여섭 셰프가 추천하는 신장고 속 오늘의 비법 재료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의 신장고의 재료는요, 바로 짠! 레몬입니다. 이 레몬에는요, 비타민C가 많은 건 다들 아시죠? 이 비타민C가 면역력의 특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레몬을 가지고 한 가지 소스를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계란 노른자예요. 계란 노른자를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일단 먼저 잘 저어주세요. 이 노른자가 색깔이 살짝 미색을 띨 때까지 저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노른자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면은 올리브유를 자, 부어가면서 한 번에 넣으면은 좀 분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서 넣어주시면 훨씬 좋아요. 자, 점점 단단해집니다. 여기에 겨자를 조금 넣을 건데요. 뭐 많이는 아니고 살짝 톡 쏘는 맛이 있으면 돼요. 레몬즙. 자, 레몬즙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다 넣지 않고 나눠가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드럽게 소스가 완성이 되면요. 여기에 꿀이에요. 꿀을 같이 넣어주시는데요. 꿀을 한 큰술 정도. 그리고 여기에 레몬의 껍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껍질을 넣으면 향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물론 신맛에서도 향이 나지만 이게 껍질에서 향이 많이 나거든요. 사고 쳤어. 자, 이렇게 소스를 잘 저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젠 오븐에서 어느 정도 익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머, 아직 안 됐네요. 3분만 더 익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됐어요. 그라탕을 이렇게 빼내서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올리브유를 넣은 레몬 허니 소스를 달콤한 이 소스를 좀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위에 파슬리 가루를 뿌려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 고구마 그라탕이 완성됐습니다. 맛있게 먹기만 해도 면역력이 쑥쑥. 촉촉하고 부드러운 고구마에 달콤 상큼한 소스를 더한 고구마 그라탕입니다. 자, 그럼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고구마를 올려서 소스도 살짝 이렇게 해서 치즈를 많이 넣고 이렇게 좀 무거운 느낌보다는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상큼한 맛이 굉장히 좋고요. 자, 오늘의 포인트, 면역력 좋은 고구마를 레몬으로 맛과 영양을 높이고 아이들 간식으로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안녕.